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 딱 그 정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저출생 수석을 만들고 정부에는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커녕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정책 수준이 딱 그 정부 수준입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책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남녀가 서로 매력을 못 느껴서 출생률이 떨어졌겠습니까? 국민의힘 김용호 서울시 의원이 기획한 민망한 행사는 또 어떤지 볼까요? 최근 덕수궁 돌담길에서 관략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를 권장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3월부터 스마트 자가 정자 진단기를 연령 제한 없이 대구 거주 남성 4천 명에게 무료 배포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국비 1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 난관 보건시술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가임기의 젊은 부부들이 해당 수술을 받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결혼 정년기 청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개팅 주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접은 적도 있죠. 당시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세훈이스러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수준이 이 모양입니까? 정관과 난관을 복원하고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들어가고 남성들은 정자 건강성을 자가 진단하고 전 국민이 케겔 운동을 하면 출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까? 큰 웃음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면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코미디 같은 정책에 혈세를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쓰길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거든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